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아, 저는 지금 용문면 오촌리라는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이 오촌리라는 지역은요,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좀 많이 지정돼 있는, 그만큼 굉장히 청정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고요. 오늘은 토지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정면에 이렇게 보이시는 정말 아방궁 입지에 너무나 편안한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토지고요. 평수가 굉장히 크죠. 지금 물건 내역은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토지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. 크고요.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산세가 굉장히 좋고요. 주변에 뭐 혐오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고 풍광이 굉장히 또 좋아요.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 차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 용문산을 이렇게 바라보는 저 풍광이 정말 일품이네요. 너무나 좋고. 일단은 본 매물 그러면은 토지 매물이라 저희가 뭐 외관 정도만 좀 보여드리고 초반에 항공 촬영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바로 본 매물, 바로 내부, 외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본 매물 일단은 진입로 먼저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 4m에서 5m 정도 되는 마을도로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. 오촌리 마을을 지나서 조금 들어옵니다. 산속으로 좀 들어오고요. 그 구간이 약 한 500m에서 600m 정도 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 폭은 좁으나 이렇게 옆쪽에 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길 막힘 현상은 그렇게 없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해봅니다. 일단 도로 조건이나 진입로는 괜찮은 편이고요. 그다음에 본 토지로 이렇게 조금 땅이 꺼져 있죠? 여기 밑으로 꺼져 있습니다. 지금 경계 따라서는 뭐 조경수들 그리고 이렇게 뭐 철제 대문으로 또 해놓은 것도 보이시고 대문 초입에 이렇게 온나무죠? 온나무도 이렇게 있고요. 요 나무가 복숭아 나무라고 하시네요. 예, 복숭아 나무. 그 다음에 저 뒤편에 경계 따라선 헛개나무가 굉장히 큰 헛개나무가 또 세 그루가 있고요. 예,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우측에 지금 경사면 이렇게 보시면 바로 앞에 소나무 있는데 두릅나무 보이시나요? 두릅천지입니다. 두릅천지. 예, 두릅천지예요. 요건 뭐 바로 따다가 그냥 장에 내다 팔아도 용돈 벌이는 될 만큼. 예,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게 깨밭으로, 들깨밭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중간에 또 이렇게 복숭아 나무 하나가 딱 받치고 있어서 무슨 광고에나 나올 법한 약간 그런, 예, 하여튼 특이합니다. 여러모로 지금 경계 따라서 두릅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또 빗물도 잘 빠지게끔 이렇게 공사 다 해놓으셨고요. 아무래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물건 내역 보시면 알겠지만 400평이 넘습니다. 예, 정말 넓은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고 평당 단가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 나와서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예, 제 예상보다는 더 좋네요. 사무실에서 지도로만 봤던 것보다는 나오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. 훨씬 더 좋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이 조망권이 굉장히 좋잖아요. 이쪽이 이제 북서양 정도 그렇게 지형은 북서양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성토를 하신다면은 토목공사 비용이 조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. 그냥 있는 이 상태에서 예, 공사 굳이 안 하셔도 저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풍광 정말 이쁘지 않나요? 그리고 지금 상태는 깨밭이긴 한데 조금 잡석들이 많이 있네요. 보시는 것처럼. 네.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더 온도가 춥기 때문에 눈이 좀 안 녹은 게 좀 보이고 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산짐승들이 조금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경계 따라서 네. 다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철책으로 다 네, 펜스를 만드셨어요. 그래서 동물이 들어올 것 같진 않아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다 경계 따라서 해놓으셨고 네, 풍광이 그냥 너무 좋네요. 정말 너무 좋아요. 지금 저쪽 이제 토지주분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또 설명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. 네, 아무튼 굉장히 넓은 면적. 오늘 좀 저렴한 단가에 네. 아방궁 스타일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딱인 것 같습니다. 바로 뒤에는 또 민가 한 채 있고요. 한 채 외에는 지금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 아래쪽에 또 한 채 있고요.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네, 주택들이 보이네요.
네, 본 매물은 요 정도 저희가 보여드리고요.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러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항공 촬영 초반에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